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까레트라 차를 타고 있습니다. 한적한 4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콜로라도 지금 불법 주정차된 차가 없죠. 바로 여기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지. 윙바디의 윙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열어놓으면 꼭 날아갈 것 같아요, 차가. 차는 큰데, 파레트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반 정도 채운 것 같아요. 큰데는 7파레트, 위에 차는 8파레트, 총 15파레트입니다. 첫번째 차는 파레트가 지구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씩입니다. 일단 한 파레트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블록은 어떻게 있는지 어디가 내려야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정 거리는 일방 통로를 지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제 입문은 저희 현관 앞에 내려오는 내려놓으면은 나머지 3층까지는 인력을 만듭니다. 이제는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골목에서 도로 올라갈 때는 운반거리가 멀 때는 하나씩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씩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지게차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게 뭡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짐을 가장 빨리 안전하게 운반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아래에 실린 짐 모양은 다 틀리지만 일단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작업하기 한 발에 터뜨는 거 벌써 다 날라버렸나봐요.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목에서 도로로 나갈 때는 차라리 후진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차, 이제 마지막 발에 다 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 대기 중입니다. 차들 지나가면 또 다시 작업 시작. 이번 차는 두 팔레트씩 뜰 수 있게 들어와 있네요. 여덟 팔레트. 네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팔레트 짐이 제일 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도 가벼워갖고 훨씬 안전하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지게발을 저 끝까지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물건이 가볍기 때문에. 중량짐의 경우 또는 나뭇발에들 경우 발이 끝까지 안 들어가면은 발 들어가 부분에서 그 팔레트가 꺾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은 다 치는 거예요. 이런 규격 팔레트 같은 경우 발이 덜 들어가도 그 발 있는 데서 꺾인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또 무게도 가득. 두 팔레트씩 나르니까 금방 나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아직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팔레트 까대기 까는 걸 갖다가 제가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게차는 똑같은 힘으로 계속 같은 속도로 갖다 놓고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지게차가 빠르겠네요. 지게차가 빠를 때는 속도를 약간 줄여갖고 어느 정도 조절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빨리 갖다 놓으면 더 빨리 지칠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말 것도 없네요. 이제 벌써 마지막 들어가는 중이니까. 그나마 이곳은 한적한 이면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복잡했다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도 쓰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겠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